자, 농구봐요. 봐보세요, 한번. 최근에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계도 이러한 위치에 이런 모양이었고요. 자,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나서 튀었죠? 현대건설도 뭐 그런 위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튀었고요. 그리고 한전 KPS. 어제 얘기했던 데 바로 튀었고요. 자, TA홀딩스. 다 이래요, 지금. 그동안 바닥권역에서 못 갔던 종목들이 다 튀었는데 지금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역에서 생각보다 많이 못 튀었습니다. 그리고 모양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뚫어놨고 얘는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쪽으로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유가 상당히 많이 지금 강하게 한번 상승하고 횡보하고 또 튀고 있고요. 그리고 경농도 볼게요. 경농도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튀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 지금 농업 관련주를 보는 겁니다. 비료 관련주, 농업 관련주, 아시아 종묘. 얘들도 지금 바닥에서 얘는 좀안 쳤네. 아, 이거 아니군요. 자, 아시아 종묘 이름이 지금 틀렸죠. 자, 아시아 종묘도 지금 아침에 강하게 쳤다. 지금 6%지만 갭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13% 정도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농업 관련주를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농우바이오라는 이 회사는요, 농업 계열 쪽에서 일단 종묘 산업으로는 국내에서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6종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농산물 가격이 지금 막 여러분들 막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막 쌀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여러분 들을 거고, 지금 14개월 만에 지금 농산물 가격이 지금 최대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 그러는데, 과거에서도 이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농우바이오가 반응했었던 뉴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분명히 이 소비자 물가라는 유가 상승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아마 이 농산물 가격도 상승하는 그 이슈에 맞춰서 얘도 한번 정도 상승할 수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 있고 다른 종목도 웬만해도 다 움직였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래 하여튼간 뭐 이유는 간단하죠. 그래서 매수 가격이 얼마냐? 일단 11,000원 이상은 쫓아가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한전 KPS 얼마 이상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쫓아가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 내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분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전 고점이 1,850원인데 이게 오늘 안 움직이더라도 한전 KPS처럼 내일 거래실리고 한 번에 튈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튀어버리게 되면 한전 KPS 한번 보세요, 한번. 그냥 튀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 싸게 사야지 하는데 싸게 줄때 샀어야 되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면 이게 5분 만에 한 2, 3분 만에 이게 어제 고점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쫓아가기가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멀뚱멀뚱 쳐다보는 상황이 나오니까 지금처럼 안 움직이고 있을 때에서 적당하게 여기 고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저점에서 해놓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분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목표치는 제가 12,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심하게 강력하게 움직이면 13,000원까지도 열어놓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12,000원까지 보신다라고 해도 한20% 정도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적당하게 한1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공짜예요. 그래서 10% 정도 수익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슬금슬금 파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9,800원, 이전 저점 자리 9,800원이고요. 매수 가격은 11,000원에서 1,400원 사이, 그렇게 저점 매수만 해 놓으시면 조만간에 아마 다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뭐 대북 테마주가 움직이든 움직이고, 아니면 농업 관련주 얘기가 나오든 움직이고 뭐 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지금 정도에서 사놓고 갖고 있으시면은 아마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빨간 필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내일은 말 그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동안에서 시장을 예측할 때에서는 상방이냐 하방이냐 포지션을 어느 정도 분석하면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다 그러면 뺄 수도 있고, 개인들이 판다 올릴 수도 있고, 개인들이 흐지부지하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외국인들이 지금 그 포지션 지금에서도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밑으로 밀어도 수익이고 올려도 수익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빠져도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넘기셔도 될것 같아서,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겁먹을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농우바이오처럼 이러한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안 팔아도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가볍게, 농우바이오가 그렇게 시가총이 크진 않지만 아직 못 움직였던 종목을 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들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TK케미칼이라든지 바닥에서 20, 30% 많이 올라온 애들 있죠? 예림당 홀딩스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신규 매수할 게 아니고 걔네들은 현금화를 통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요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옵션 만기 때 흔들리게 되면 차익 실현했던 부분으로 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살수 있는 종목, 농후바에서 살수 있는 종목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살 종목과
팔 종목을 구분을 해서 팔 종목은 팔아버리고 팔아서 살 종목이 있으면 그걸 사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뭐 급등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신경은 별로 안 쓰셔도 되는 구간이 내일 옵션 만기가 아닌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